자, 남산공원 쪽으로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자, 위에 제일 정상에 어린이, 옛날 어린이 회관, 바로 그 건물이 있습니다. 자, 앞에 또 계단 있죠. 그 계단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는 계속 추적추적. 자, 여기가 어린이 회관 바로 그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자, 가위바위보에서 올라가던 바로 그 계단. 가위바위보에서 지면은 오버바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뭐 뽀뽀를 해준다든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자, 바로 그 어린이 회관을 올라가는 계단. 자, 지금 비가 오기 때문에 계단 사이드에는 자,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위에서. 자, 어린이 회관. 아, 지금은 과학관으로 바뀌었나? 그 전에 왜 서울 남산 도서관. 자, 거기 자리를 예전에 내줬는데, 지금은 과학관이 자리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예전에는, 자, 여기가 바로 어린이 회관이었습니다. 계단이 이게 몇 개야? 자, 이제 거의 다 올라온 것 같습니다. 자, 어린이관답게 동상이 자, 어린이 회관 바로 앞에는, 자, 여기 안중근 의사 동상이 여기 있습니다. 자, 동상 앞으로 가서 안중근 의사 동상을 한번 자세하게 근거리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국인 안중근. 저쪽 안쪽으로 가면은 이제 안중근 의사 기념관도 안쪽에 있는 모양입니다. 자, 일로 이제 가서 저쪽 앞이 이제 저쪽이 어린이, 옛날 어린이 회관. 저 위에 동그랗게 보이는 거 위에, 옥상 위에 저 건물이 보이죠? 저거는 한 시간에, 한 시간 동안 한 번 도는데 한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저게 원래 이렇게 도는 회전이 되는 저기 건물입니다. 저 맨 위에 건물이. 자, 이게 1969년도에 착공을 해가지고 착공식 때도 그때 유경수 여사님, 박정희 대통령이 와서 착공식도 삽을 폈고, 그 다음에 개관식이 1970년도, 그때 개막할 때도 박정희 대통령, 그 다음에 유경수 여사님이 오셔서 개막식을 이쪽에 했습니다. 그래서 한 1974년도까지 자, 이쪽에 어린이회관을 하다가, 자, 운영되다가, 1974년도에 여기 도서관 자리를, 도서관 자리에 내준 자리입니다, 여기가. 자, 그리고 이 어린이회관은 능동 어린이회관으로 옮겨갔죠. 이 어린이회관이. 근데 이 개관할 당시 재밌는 게 전국에서 어린이가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막 하루에 수만 명이 몰렸다고 합니다. 이거 구경하려고 이 어린이회관을. 그래서 4일 만에 개관 4일 만에 문을 잠시 휴관을 했다는 자 그런 일화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어린이들한테 상당히 이슈였고 인기를 끌어서. 전국인 어린이들이 여기를 놀러 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민족의 정기, 민족 정기의 전당. 박정희, 1979년 9월 2일 대통령 박정희. 자, 글씨는 자, 큰 돌도, 자, 볼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쪽 위에 저쪽 편으로 또 아주 커다란, 자, 뭐 여러 가지 또 돌에 글씨가 새겨져 있네요. 아, 이쪽이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네요. 이쪽이 안쪽에 건물이. 자, 저기도 한번 다음에 한번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돌 제막식 할 때도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오셔서 유경 선생님하고 자 이거를 제막식 때 제막을 하던 자 그런 장소입니다. 자, 뭐 산에는 뭐 지금 비 안개가 꽉 차 있습니다. 자, 이쪽에도 계속 뭐 글씨가 새겨진 돌이 있는데 자, 앞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비가 와가지고 지금 안의사 광장. 자, 안중근 의사 손바닥, 자, 손바닥 그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여기도 계속. 자, 역시 안의사에 관련된 그런 비석 같습니다. 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막 지금 비바람이 쳐. 총통화기류. 아래쪽에도 이렇게 되어 있구나. 내려가 볼까? 총통화기류. 옛날 비격 진천례? 옛날 폭탄. 옛날 조선시대 때 무기들. 옛날 천지도 뭐 이런 것도 전시가 돼 있고 김종호, 대동여지도, 나대용, 남병철, 노중래, 성주덕, 이민철, 이순지. 그 아래는 차가 다닌 길이 보이네. 그 다음에 이천, 이재마, 장용실, 정척, 최무선, 최한기, 허준, 홍대용. 이제 마감 시간인가 보다, 마감 시간. 넓구나, 생각보다. 아직까지 시내에 계신 분들은 주머니에 있는 경사로를 따라서 1층 3번으로 올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실 때에는 소지품을 꼭 챙겨서 아기의 탄생. 생명공화. 세포세. 지금 마감 시간 다 됐다고 안내방송 나온다. 로봇. 아직 5분 남았죠? 예, 금방 갈게요. 마감 시간이 다 돼가지고. 자, 이건 뭐 옛날 아폴로 우주선인가? 자, 올라가야겠다. 이제 마감 시간 다 돼가지고 올라가야 돼. 자, 우주선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뭐야? 여기 곤충 표본실이다. 곤충 표본실. 아, 시간이 쫓겨가지고 제대로 구경을 못하겠어.
아직 다양한 데가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지금 나가야 되니까 자 다음에 한 번 더 오기로 하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보도록 더 자세하게 다음에 아 좀 부지런히 다녀야 되는데 이거 일찍 나와가지고 자 여기 뭐 해양 관련인가? 미래 생물